반갑습니다, 에녹 선지자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선지자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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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나날들, 기다림의 나날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된 경작의 역사. 이제 아버지의 눈물은 웃음이 되고 그리운 이들과의 만남, 이 연회 너무 아름다워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동을 마음껏 표현하리라.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금모래 음모래 해변가 연회장에서 행복하게 함께해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여러분 천국 가시면은 금모래도 있고 음모래도 있고 이 땅의 건 달라요. 너무 아름다워요. 금모래 음모래도 너무 형형색색 아름답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데서 이제 만나서 연애도 하고 할 건데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이제 옮겨버리죠. 허상이니까 이 땅의 육의 것은 모두 허상인 거예요. 이제 실상, 천국은 실상인 거고 영의 세계는 실상들인 거예요. 영의 이제 실상이 나오기 때문에 허상들은 이제
7년 이제 아게 천년왕이 끝나면은 나 이제 성경에다 옮겨버린다고 그랬죠. 옮겨버린데 없애진 않아요. 인간이 경작받은 고향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국은 실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육은 다 허상이에요. 이거를 깨우친다고 하면 큰 여름 능력이 될 텐데, 허상을 붙들고 그저 아웅바웅하고 그냥 니꺼 내꺼 뭐 저기다 내꺼 만들려고 그러고,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인데, 이런 허상을 깨우쳐서 다 벗어버리고 실상에 영의 세계로 알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때 축복이 많은 거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께 내 것에 내게 아버지 되는 이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모르고 아둥바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물에 은물에도 앞으로 천국 가면 여러분이 이 땅의 그런 것과 다른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보게 돼요. 예. 큐. 아름다우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나이다. 금모래, 은모래가 반짝이는 이곳에서 살랑거리는 파도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그 모습
아는 주시여, 저와 같은 자를 품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으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이까. 뵙고 싶었나이다. 이 아름다운 연회에 초대해 주시어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가까이서 뵈오니 너무 감사드리나이다.
타고 달리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네. 나는 물결 즐긴다네. 빛나 물결 푸른 바다 가르고 아름다운 보석 배를 타고 달리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네. 빛나는 물결 즐긴다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 빛 우리 마음에 포근하게 비춰진다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손에 손 꼭 잡고 영원한 곳까지 함께 갑시다. 손에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목자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린 알 수 있어요. 사랑 믿으니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함께
세상 걷다 걸어도 모두 함께 가요. 목자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그곳으로
이 연회의 주인이 되시는 귀하신 분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천국 세루살렘 연회 잘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천국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재료도 없고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 이런 때는 즐겁고 기쁘게 좀 천국을, 예, 표현해 보고자 하고 천국의 연애 이런 걸 좀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신사임당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신사임당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네. 왜 신사임당이 등장하냐면, 전에 아버지가 말씀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덕 있는 여인, 가장 사랑받고 덕 있는 여인이 신사임당이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도 아주 높은 그런 것에 서열에도 올려 있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도 그거를 주관을 받으니까 우리 고액권, 5만원권에 신사임당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신사임당은 악이 전혀 없다. 악도 없고 또 사랑과 덕과 온유와 이런 것을 모두 갖춘 여인이다. 그래서 그는 남편에게도 참 잘 섬겼고, 남편은 좀 바람둥이 엉망인데도 남편에게도 끝까지 잘 섬기고 자녀 교육도 최고로 시켰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율고 분 등 아주 유명한 분들, 그렇게 자녀들이 유명한 게 나왔잖아요. 자녀 교육도 잘 시켰고 가정도 화목하게, 화목할 도저히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예? 다른 여자 좀 취해서 이렇게 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가정인데, 그래도 신사임당이 이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자녀들도 교육 잘 시키고, 그래서 빗나가자 훌륭한 이런 사람들 되도록 했고요. 그 본인도 엄청난 가난 속에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너무 많은 공경을 처하는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도 전부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런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래서 꿋꿋이 모든 걸 이겨나가고, 그래서 그 당시 조선 그 당시에도 신사임당하면 추앙받는, 가장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이고요. 후대에도 가장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됐고요. 그런데 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한국 말이죠. 한국 이 땅에서 경작받은 자 중에 가장 사랑받을 인이 신사임당이다. 그는 하늘나라에도 크게 쓰임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신사임당에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재단에 이렇게 자주 오신 분들은 궁금한 게 있나 봐요. 왜 만민교회는 사회자도 여자가 많이 쓰고, 물론 남자도 서요, 남자 목사님들. 주로 여자가 많이 쓰고, 설교도 여자가 많이 하고. 왜 그럴까? 좀 남자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남자 세우는 거 원하면 남자를 세우죠. 나 남자 안 쓰는 거 아니고 여러 명이 쓰는데, 나 여자가 훨씬 더 많고 또 여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고, 또 왜 세우냐면은, 남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설교자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런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설교를?
받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올리는데 아버지가 받질 않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결돼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많은 목회자 있지만 이게 왜 오늘날 이렇게 죄종들은 어마어마 많아도 권능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권능은 더군다나 안 나타나고 그냥 신유인사는 나타나요. 신유인사는 믿음대로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받으면 낫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요. 신유인사. 그러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권능도 안 나타나요. 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은 많은 죄종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세상 짝하지 않고 남자 접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능력받는 자가 많은 거예요. 능력도 또 권능받는 자도 많고 권능을 받으면 세계로 나가죠. 세계 나가면 이제 기도해주면 속에 눈 뜨고 벙어리 마르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뛰고 걷고 온갖 것도 다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이렇게 또 많은 이들을 개종시키면서 이렇게 복음화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그냥 다 그렇게 성결되고 범죄 안 하고 죄짓지 않고 여자 길 안 하고 물론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하면 쓸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면 원치 않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단에서 설교하면 아버지가 가증스럽다 그래요. 가증스럽다. 찬양도 맞아. 찬양하는 사람도 이렇게 범죄하고 그런 사람 찬양하면 아버지 가증스럽다 그래요.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성결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올리는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자녀들이 올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단에 세우지 못하는 거고 아무나 설교자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 쓰는 사람은 최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이 땅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 쉬지 않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설교자로 쓰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죠. 오늘은 그런 오해가 있으면 다 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오해 있으면 풀으시고 앞으로도 최종 갈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저 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르고 깨끗하게 모두 죄종이 길을 가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그러면 좋아요. 그렇지만 설교자가 되진 않고 하지만 장로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면 그 장로님은 축복받지 않을 장로님이 없어요. 이 땅에 엄청 축복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주시고자 원하면 뭘 못 줘요. 얼마든지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참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원하는 건 다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 주세요. 그래서 구제도 수천 명 구제하는 거고 매달 또 해외도 그러고 구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많은 교회도 도울 교회는 돕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하는 거죠. 그런다고 저는 교회에서 돈 한 푼 갖다 써본 적이 없어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교회 재정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아버지 거니까 감히 손을 못 대요. 그 아버지가 따로 공급해 주시면 그것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전화 써본 일도 없고 봉투 하나 써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네가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게 뭐 이제 그렇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아니에요. 참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 다 알고 있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여기 있는 우리 세계 곳곳에서 많은 목회자들 오고 총회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사랑받는 그런 총회장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거고 아이고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한 분은 이제 이런 신학학과 연구소장 있는 신동초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전문으로 그걸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거기다 질문하면 돼요. 어떻게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다 올 거예요. 답이 주어질 거예요.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응답이 오지 않는지 반드시 응답이 돼 있는데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아버지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되어지는데 안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어떤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찾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신학연구소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충분히 즐겁게 드리세요.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길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아름다운 연애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위대한 역사들 온전히 이루실 아버지, 주님, 성령님께 영광!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시니고
마음껏 즐긴다네. 성도님들, 내년 창립 36주년에 다시 만나요.